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촬영 쉬는 시간에 즉석으로 제가 한 분의 사주를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네. 이제 아직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냥 생년월일만 이제 생년월일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사주가 과연 어떨지 제 지인이에요. 전과자 지인 두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좀 싸움을 잘하는 분이셨다고는 해요. 아니, PD님은 그런 분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요? 예, 아니. 그 지인이 뭐 삼촌인지 뭐 네. 사촌인지 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몰라도 그분 사주는 저희 아버지 친구신데 사업가신데 사업이 진짜 잘 되고 계세요. 아 진짜 잘 되고 계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색 잡놈이라고 한마디로 요즘 심한 얘기 할게요. 네. 개새끼라고요. 이제 제 지인분인데 그 사람 아니에요. 어 정말요? 네. 사주를 주셨는데 이제 그랑 똑같은 사주가 대한민국에도 존재하겠지만 네. 그냥 느낌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네. 그 사주를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네. 그 사람은 평생을 법무부를 왔다 갔다 뭐 거기서 말하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무슨 자기가 무슨 공직자가 돼서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빵이라고 그러죠. 네. 빵을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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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네. 자연사를 하든 뭐 어떻게든 뭐 타사를 당하든 사고사를 하든 간에 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네. 임박할 때까지도 빵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 정말 그렇게, 예. 누구예요? 이게 그게? 시청자들이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어쨌든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죄송한데 지인은 아닐 것 같고 네, 사실 이분은 사실 며칠 전에 예. 출소한 이제 조두순 씨의 사주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사전에 제가 성함을 진짜 안 드렸거든요. 성함을 안 드리고 생년월일만 드렸는데 어떻게 딱 감옥 이야기 바로 나오네요. 글쎄 뭐 그 기운으로 느낀 건데 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분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혹시 유튜브 보세요? 기사나? 초방송 뉴스 나온 건 봤죠.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네. 게 정말 뭐 죽일 놈이다 해서 집 앞에 찾아가는 분들이 있지만 경찰이 막아주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로 인해서 조두순 관련 영상을 집 앞에 찾아가는 영상을 찍어서 돈 얼마를 벌었다. 나는 정말 이런 이슈가 정말 많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행위를 놓고 보면 네.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고 엄청나게 진짜 나쁜 놈이지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PD님은 이 사람이 인생이 저는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상황 사람이 태어난 상황, 환경에 따라서 차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불우한 환경은 느껴요. 네. 그 저기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그 양반 그 얼굴을 보면서 네. 양반이라는 표현도 하기 싫은데 네. 전생에 업보죠. 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개인적인 견해니까 절대적인 거는 될 수 없겠지만 네. 이분은 분명히 전생에 저는 윤회의 법칙을 믿습니다. 네. 제가 스님은 아니지만 어떤 그 윤회가 된다는 불교의 그 어떤 교리는 굉장히 제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아주 과학적인 성폭행이나 이런 걸 당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전생에. 아, 전생에. 예. 전생에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걸 수도 있네요. 예, 그렇게 느끼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게 반대로 발현이 돼서 후생에서는 이럴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나쁜 놈이니까 네. 진짜 욕을 하고 싶어요. 네. 개 XX 같은 자식이라고. 네. 근데 좀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저 사형제를 네.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오판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반대론자들은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이태리에 범죄 인류학파라고 있습니다. 네. 그 이태리 학파라고 합니다. 유럽의 이태리요. 근데 거기에 그들의 이제 중심 학자가 롬브로죠. 가로팔로 페리예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 골자만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은요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흉악범은 원시 야만의 특징을 격세 유전으로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으로다가 해부를 해놓고 보니까 두개골이 틀리더랍니다. 예. 해부했을 때. 애초에 흉악범 자체는 예. 이런 아주 강력 범죄. 살인, 강간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범죄 인류학파의 그 어떤 학설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뭐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에 공부를 좀 이쪽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두개골을 해부해놓고 봤을 때 원시 야만인의 특징이 격세 유전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조두순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흉악범들 많지 않습니까? 거세도 시켜야 되겠지만 사회를 위해서 영구 격리시키는 게 그게 어떤 그 여러 사람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보면 빨리 이 생에서의 삶을 끝내고 업보를 업장을 짓는 걸 끝내고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자연의 법칙에 맞다고 봅니다. 왜 하필이면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저도 약간 이런 주제는 사실 다루기 싫어요. 네, 죄송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안 찍고 이걸 떠나서 저도 하나의 그뭐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 살인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뭐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본건 살인도 했다 그러대요. 예, 근데 뭐 눈빛을 봐도 살기는 가득 차 있고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을 마감하는 게 범죄의 끝이에요. 또 저질러요. 몇월 며칠 몇시몇 분에 어떤 종류의 그거를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강력 범죄 또 저질립니다. 돌아다니다 마저 죽지 않으면 또 저질러서 법무부 가족이 돼서 교정시설에 들어갈 겁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범죄와의 인연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아, 좀 연민의 정도 느껴요. 이거 좀 매맞을 얘기인지 몰라도 그 행위는 밉지만 그래서 아까 좀 거창하게 범죄 인류학파 어떤 그게 나오고 두개골의 특징이 틀리고 거세시키고 사형시켜갖고 영구 격리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사형제는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